보건 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트샷의 접종 자격 요건을 과체중이나 우울증 환자 등에도 확대했습니다. FDA가 모더나의 10대 청소년용 백신이 심근경색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본선거가 하루를 앞둔 가운데 가장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 기한이 마감되면서 9천여 명의 백신 미접종 근로자가 무급 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연 600달러 이상의 은행 거래 계좌 보고 의무화 규정이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북근의 한 델리 가게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고객이 방화를 저질러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담긴 영상이 화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아메리칸 항공사의 항공편이 2,000대 이상 결항됐습니다. 오늘만 벌써 250여 대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맨하튼과 롱아일랜드를 잇기 위한 그랜드 센트럴역 확정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7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에는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 뒤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고령자와 고위험군 등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과체중이나 우울증 환자 등도 고위험군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아동병원의 컴퓨터 전염병학 연구실에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을 끝낸 미국 성인의 89%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분석 결과는 보건당국의 백신 자문위원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인 윌리엄 셰프너 박사는 부스터샷 접종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쯤 될 줄 알았다며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당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인 고위험군을 부스터샷 접종자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 고위험군 중에서는 과체중이나 당뇨,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을 앓는 환자나 의료종사자, 교사, 응급요원, 식료품점 직원 등 직업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얀센 백신의 경우 접종자 가운데 18세 이상이고 접종 2개월 이후에는 모든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CDC의 분석 결과 미국인 20세 이상의 거의 75%가 과체중에 해당되며 여기에 직업적 고위험군과 비만, 흡연, 천식, 우울증 등 다른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면 백신을 맞은 성인의 최소 89%가 부스터샷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 컴퓨터 전염병 연구실의 분석입니다. 셰프너 박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부스터샷 자격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심장병, 폐질환, 당뇨 같은 전통적인 기저질환이었지 과체중이나 우울증처럼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병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DC는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최근 우울증과 조현병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은 질환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정신의학에 실린 논문에서도 조현병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이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3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미 전국 정신질환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매년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 정신질환연합회의 크리스틴 크로포드 박사는 만성적 정신질환이 신체적 부담을 안기고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켜 이를 앓는 사람을 코로나19와 같은 질환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내 금언 중 하나는 소수라도 백신을 덜 맞히는 것보다는 과잉 접종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31일 뉴욕 타임스와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모더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FDA에서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위험에 대한 최근 국제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6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내년 1월 전까지도 이에 대한 통보가 나오기 힘들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FDA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북유럽 4개국에서 심근염 위험을 들어 30세 이하 등 젊은 남성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지한 이후 FDA도 희귀 부작용 위험성을 심층 검토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도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한 16세에서 20세 남성에게서 심근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모더나는 성명을 통해 FDA 검토 작업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백신 승인이 미뤄짐에 따라 모더나는 그보다 더 어린 6세에서 11세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결정은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며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3주 간격 두 차례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2일에서 3일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변이 없는 한 CDC가 접종을 권고하고 이르면 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10월 31일 마감됐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뉴욕 및 뉴저지의 사전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약 20만 명이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우편투표 약 49만 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뉴저지주 전체 유권자 중 약 10%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총 약 38%였는데 이번에 사전투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만큼 최종 투표율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페어레이 디킨스 대학교는 여론조사를 통해 각 후보의 지지율을 민주당의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53%, 잭 시타렐리 후보는 44%로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44년 만에 연임을 성공한 주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약 17만 명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멀슨 컬리지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뉴욕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에릭 애덤스 후보는 70%,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후보는 3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역사상 두 번째 흑인 뉴욕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소 위치는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뉴저지 투표 시간은 11월 2일 6시부터 8시까지이며 뉴욕 투표 시간은 11월 2일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본선거에서는 뉴욕시 23선거구의 린다 이 후보, 26선거구의 줄리 원 후보, 그리고 엘렌박 뉴저지 하원의원 후보 등 한인 최초의 뉴욕시의원과 한인 여성 최초의 뉴저지주 하원의원 탄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본선거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한인 사회의 소중한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기한이 오늘로 마감됐습니다. 오늘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뉴욕시 공무원 9천여 명이 무급 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극심한 인력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업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정부 근무 공무원의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91%입니다. 10명 중 9명은 접종을 시작한 상태. 오늘까지였던 백신 접종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 2만 3천여 명 중 1만 2천여 명은 의료 또는 종교 면제를 신청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은 약 9천여 명의 뉴욕시 공무원은 무급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소방국과 경찰 당국에서만 수천여 명의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서별로 본 뉴욕시 정부의 접종률은 도시개발국, 환경보호국, 소비자 노동자보호국 등 최대 97% 수준인데 비해 뉴욕시 필수 업종 접종률은 8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어제 기준 뉴욕시 경찰국의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84%, 소방국은 80%, 응급대원은 88%, 위생국은 83%입니다. 특히 소방당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2,300여 명의 인력 감원으로 인해 시 전체 350곳의 소방서 중 18곳이 근무 중단에 돌입했으며 20%의 구급차 축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공공근로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른 이 같은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주말 동안에만 수천여 명의 공공근로자들이 백신 접종률 91%를 넘겼다며 혼란이 곧 멈출 것이란 입장이지만 사태 수습의 향방이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 600달러 이상의 은행 거래 계좌 보고 의무화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는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탈세 단속과 추가 세수 확보 목적에 600불 이상의 은행 거래 계좌 정보를 국세청 IRS에 보고 토록하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새롭게 발표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에 포함한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비현실적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이 일면서 추진이 무산됐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금융권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강력한 로비,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고에 따른 비용 지출 등 문제점들도 제기됨에 따라 결국 삭제키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안이 시행됐다면 600달러 이상 혹은 600달러 상당의 입출금 거래 시 발생한 계좌 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다며 이미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이자, 배당, 투자 소득을 IRS에 보고하고 있어서 이 법의 시행이 필요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시 한 델리 가게에서 한 남성 고객이 직원과 말다툼 후 방어를 저질러 총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델리 앞 한 남성이 칵테일에 불을 붙입니다. 그 화염병을 매장 안으로 재빠르게 던집니다. 재차 화염병을 던지려 하자 지나가던 목격자가 왼손으로 그를 저지합니다. 화염병이 던져지자마자 델리 안은 삽시간에 불길이 번집니다. 놀란 델리의 주인과 직원은 재빠르게 매장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직원은 범인을 추격하다 범인이 소지한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호출 3분 만에 출동한 뉴욕시 소방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범인은 38세 조엘 맹겔 씨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보복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명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조엘 맹겔 씨는 현재 방화죄, 폭행죄, 불법 무기 소지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나흘간 2,000대 이상의 아메리칸 항공사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부터 금일까지 지난 4일간에 걸쳐 아메리칸 항공의 2,000대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항공편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31일 일요일 당일에만 항공편의 20%에 달하는 1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금일 오후 1시 기준 금일 항공편 260여 편이 추가 결항돼 총 약 2,2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사는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서 발생한 태풍과 그로 인한 착륙 지연이 결항의 원인이라고 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CNN은 결항의 원인을 악천후와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발표하였으며 코로나 대확산 이후 감소된 항공편으로 인해 조기 퇴사 및 무급 휴가를 권고하여 인력을 대폭 축소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10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도 2천여 대의 항공편이 결항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항공사는 결항으로 인해 약 7,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에서는 휴직 중이던 직원 1천여 명을 11월 1일자로 복귀시켜 이번 결항에 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올해 12월까지 약 5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맨하탄 서쪽 지역과 롱아일랜드 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 진행 중인 그랜드 센트럴 역 확장 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일요일 처음으로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시험 운행 열차는 오전 8시경 퀸스 자마이카 역을 출발 그랜드 센트럴 역까지 달렸으며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와 MTA 및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시승했습니다. 이 열차가 맨하튼 메디슨 애버뉴와 46스트리트 교차 지점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역에 도착하는 데는 약 27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롱아일랜드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해 맨하탄으로 가는 승객들은 모두 맨하튼 동쪽 32가와 7애버뉴 교차 지점이 있는 펜스테이션 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서쪽 지역으로 가는 승객들은 펜스테이션 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지난 2006년부터 약 1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그랜드 센트럴 역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랜드 센트럴 역에는 축구장 7개보다 더 큰 35만 제곱피트의 새로운 중앙 홀이 생깁니다. 또 역 지하에는 8개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철도 노선과 4개의 새로운 플랫폼이 설치됩니다. MTA 관계자는 그랜드 센트럴 역과 롱아일랜드 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운행되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수용 인원은 45% 정도 늘어나 하루 평균 약 15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복 통근 시간은 약 40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중 완공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30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할로윈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실은 새벽 1시께 이 지역 팜 에비뉴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열린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최소 한 발 이상의 총상을 입은 남성이 3명 있었고 이 중 2명은 숨진 것으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다른 부상자 4명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28일 급증하는 총격 사건에 대응하고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발표된 법안에는 일명 유령총으로 불리는 미등록 총기 판매를 범죄화하며 총기의 몸통 하부에 해당하는 리시버를 분리해 판매할 경우 형사 입건 처리되는 법안, 장난감처럼 보인도록 설계된 총기에도 위장 총기로 분류하도록 정의 수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살인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이는 100년 내 최대 증가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미 전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 건수는 총 2만 1,570건이며 살인 도구는 77%가 총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 증가율 항목에서도 뉴욕주가 47% 증가해 전국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주 뉴욕 총 영사관이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에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실시합니다. 순회 접수는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시민단체와 교회 등 종교시설, 마트 등의 상업시설에서 진행됩니다. 신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글 및 영문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 내 주소,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최종 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부 또는 모의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순회 접수 일정과 장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이메일로도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